네, 이번 결투장은 최근 상위권에 즉사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전메타 모든 덱을 다 잡아먹고 방덱도 이기는 모습인데, 그러한 즉사덱을 카운터 치는 덱, 린 실명 공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은 야차, 린, 핀에 아일린 쓰는 덱이고, 세팅은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점은 린한테 이거 신화 팝업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 귀걸이 해서 최대한 실명 확률 좀 높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루디 먹고를 전부 다 끼고, 아일린은 궁극기 많이 쓰게끔 요렇게 마스터링 대부분 내리고, 치피 좀 올리고, 광력 댐증, 그리고 CC는 전부 다 올리고, 요거 명중도 올려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석 같은 경우는 뭐 무적 재생이죠. 공격형에는 역병도 있는 모습이고, 사수용 쪽에 노화 하나에 뭐 재생, 무적, 기만, 방어용 쪽에는 무적 재생, 그리고 노화 두 개, 그리고 지원형에는 무적 재생, 노화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방덱이 나왔네요. 자, 기존 방덱이죠. 스톱 방덱. 자, 린이랑 이게 피네가 있으면 이거 데미지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즉사덱 저격대긴 하지만 야차 추를 걸고 린 계속 궁 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피네 체력 엄청 많이 납니다. 자, 인식 불가를 계속 써야 되고, 자, 궁까지 계속. 오, 피네 잡고요. 데미지도 좀 나오죠. 뭐 린이 원래 약한 영웅이 아니니까, 확정 치명이니까. 자, CC만 안 걸리면 됩니다, 린. 자, 또궁 쓰면서. 자, 일단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스킬도 진짜 계속 쓰고 있고. 아일린 궁 쓰면서. 자, 린또 인식 불가 타이밍. 린을 뭐 아무도 안 건드려주네. 뭐 이러면 땡큐죠. 자, 궁. 그렇지. 근데 스콥 못 잡았고. 근데 저거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실명까지도 계속 걸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상대가 CC를 걸고 이런 것들이 네 최소화되고 있죠. 궁, 야, 스코 제거. 와, 피네까지 제거한 모습. 린? 개멋있네요. 자, 루디 봅니다. 슈를 계속 걸어주고 있고, 린은 뒤에서 스킬 쓰고. 자, 또궁 쓰면서. 와, 루디. 볼 남았지만 끝났죠 이거는. 자, 한판 더. 이번에는 콜트 피네 덱이네요. 와, 뭐야? 시작부터 들어가서 피네 녹였습니다. 3대 일단 야차도 만렙이고 콜트도 만렙인데, 물론 패 차이가 좀 나긴 하죠. 근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 그냥 바로 죽었는데요 그냥. 링궁. 와, 야차 발 빠졌고요. 콜트도. 뭐야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에? 자, 이번에는 카일 덱, 국민 덱이죠.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상대 들어오는 그림이라서 지정이 조금 뭉개졌습니다. 자, 린 위치가 진짜 중요해요. 카일이 린을 보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자, 인식 불가 궁 쓰고. 오히려 상대가 큰일 나는 그림인데. 와, 린 벌써 제거됐고요. 카일 제거됐고, 데미지가 진짜 또 세죠. 뭐 나오라는 즉사덱은 안 나오고 다른 덱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 이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상대 만렙이네. 와, 이게. 자, 야차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무적으로. 광력 피해로 조금 체력이 좀 까지긴 했는데. 자, 인식 불가 한번더 가능한데요, 린. 하고 궁. 자, 실명 계속 걸어놔서 상대가 뭐 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렇죠. 계속해서 평타 치면 돼요, 린은. 상대 또궁 쓰면서 버티는 건데. 자, 또 무적이죠? 근데 야채 60이라서 잘 버티지만 이기네. 자, 방덱, 스콥 방덱이네요. 민폐. 자, 레전드 3. 뚫을 수 있을지. 위치 진짜 좋습니다. 일단 피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피네 잡고, 뭐 스콥 잡고, 이런 그림이 좀 나왔죠? 뭐한 번에 다 잡진 못했지만. 자, 패스키 썼을 때 이때 한명 잡는 게좀 좋아 보이거든요. 와, 잡았습니다. 자, 바로 루디 보고 있고, 궁. 인식 불가로 지 혼자서 스킬 계속 써요, 그냥, 린은. 딜로스가 애초에 없죠. CC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도 빗나가게 할수 있고. 자, 궁 꽂아주면서 광력 피해. 자, 바로 앞에 있는 일단 루디를 때리고 있는데요. 자, CC가 걸립니다. 도발.
자, 하나 변수는 이게 린이 인식불가 못 쓰면서 공격 제대로 못하면은 줄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자, 회복 어느 정도 피네구 유지력도 좀 있네요. 피네 있기 때문에. 자, 인식불가 지금 쓸 수 있는데 CC 걸렸습니다. 감전. 자, 인식불가 다시 썼고요. 붕. 와, 방대 진짜 잘 버티긴 하네. 이거 한 타이밍 올 건데. 와, 소멸. 이건 변수인데요. 부활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데 소멸되면 이제 이거 빡센데. 붕. 거기서 다 해야 되네. 자, 야채 공 쓰고요. 이거 린 죽으면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린. 자, 린 부활하자마자 바로 궁을 쓰고 1, 2, 3 스킬 쓰고 할 텐데. 자, 그 전에 또 CC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식 불가는 썼고. 야, 이건 저요. 자, 또 공대. 칼 공대기죠. 알린 전열.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서 일단 주도권 잡았는데 상대 야차가 자, 알린 치고 있습니다. 일단 칼 먼저 잡았고. 와, 위치 너무 환상적인데. 여기 진짜 좋은데 이러면 이거 금방 끝날 듯. 자, 궁까지. 와, 뒤에서 실명 거니까 상대 딜은 하나도 안 막히네. 끝났습니다. 와, 대 공덱전도 너무 좋네. 덱 자체가. 자, 콜트 대. 자, 야채 또 들어가주고. 자, 상대 야차가 일단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자, 진영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오, 다시 상대 모였습니다. 링궁. 와, 자, 데미지 엄청 쏟아지면서 핀 한번 잡았고. 근데 우리 아차 지금 분노가 빠진 것 같거든요. 자, 패스킬 있을 때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오, 자, 궁 한 번 더. 핀의 궁까지 힐. 자, 스킬 전부 다 돌렸고요. 또 너무 유리합니다. 이러면 상대 전부 다 만렙이네. 근데 알린이 또 상대 한 명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듯. 와, 광역 피해로, 출혈 피해로 린 한번 죽었고. 부활하자마자 궁 쓰긴 하는데요. 콜트 잡았고 인식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실명. 상대 모아놓고 실명 걸면 상대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런 상은. 자, 궁 해차. 자, 계속 실명 걸어야 평타 쳐야 돼요. 평타. 상대 기만인가요? 자, 상대 기만인가요? 자, 끝났고. 야차도 기만 끝났는데 궁. 와, 자, 알린 근데 부활하는데요. 콜트를 부활시킵니다. 우리도 한번 부활이 빠진 상태라서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 이번판 또 기만인가? 자, 궁. 콜트는 모릅니다. 신하기 때문에. 자, 스킬 써주고. 와, 콜트 제거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건 이긴 것 같은데. 와, 풀피로 이긴다고? 자, 방대. 와, 루디 들어간 방대. 신하 루디 제이브팻. 오, 자, 일단 뭐 린. 와, 지금 엄청 몰아놨거든요. 위치 미쳤습니다. 실명 계속 걸고 올 수 있고요. 궁. 자, 근데 상대 루디, 와, 한번 죽었네요. 터졌습니다. 이게 위치가 조금 이렇게 안 되면은 상대한테 기회 분명히 올 텐데, 루디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변신도 못하고 이러면 진짜 쉽지 않겠죠. 자, 광신 근데 많이 쌓이고 있고. 다시 한번 궁. 패스킬이 빠지면 힘이 좀 빠지긴 하거든요. 우리도 있을 때보다는. 자, 야채 궁 쓰면서 출혈 데미지로 잡아야겠죠. 자, 실명이 중요합니다. 와, 이거는 위치가 너무 좋았는데 포지션으로 게임을 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 피해가 미쳤어요. 오, 근데 상대 변신했어요. 그래도 루디. 자, 와, 즉사. 이어 다 부활시켰고요. 뭐 이런 반전이 있다고? 자, 실명. 계속 실명 걸어야 돼요. 자, 실명. 와, 린궁으로 마무리. 자, 즉사기 나왔나요? 아, 뭐야, 방댁이네. 즉사방댁. 자, 일단은 광역으로 다같이 잡아야 됩니다. 알림 보고 있고. 린 출혈도 좀 많이 중요하고요. 초반에 일단 한 명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스텔 스킬이 있을 때. 오, 지금 좋습니다. 또 상대 입장에서 지금 못 버티고 있어요. 알린 제거 한번. 야차 궁까지. 타이밍 좋고요. 핀의 궁까지. 자, 린 궁까지 준비 중. 지금. 상대 변신하면 이거 힘들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명을 건다고 해도. 네, 린이 시나 루디한테 평타 칠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알린 잡았는데 알린 부활시켰습니다. 자, 상대 변신했어요, 결국. 피내보고 있는데, 우리. 이러면은, 실명으로 견제를 못하고요. 자, 실명 견제해야 돼요. 알린 제거. 자, 봅니다. 가까이 왔네요, 루디가. 그럼 실명으로, 와. 자, 한번 잡았고. 이러면 이제 좀 편안하죠? 아무래도. 루디 잡고. 상대 힘 다 빠졌습니다. 피네 잡고, 시엔 오디 혼자서는 뭐 힘들죠, 사실. 마무리. 와, 드디어 나옵니다, 즉사대. 자. 크리스 나왔죠. 자, 계속 평타 치면 됩니다, 이거. 실명 걸면 되거든요. 자, 실명 걸고 있네, 크리스한테. 자, 시나 루디 변신 못하게 한번 잡으면은 가장 베스트구요. 상대 야차가 있네, 근데. 저 초반에 약간 주도권 잡는 덱인 것 같은데, 야차 먼저 잡았고. 자, 크리스까지도. 잡을 수는 있는데, 일단, 네비로스 때문에 일단 못 잡고 있습니다. 공 걸면 되긴 하거든요. 자, 과연. 네비로스 보내, 드디어, 리니. 자, 근데 상대 변신했습니다, 루디가. 이러면 즉사, 이거, 위험하거든요. 와, 야차 죽었고. 자, 부활, 변신. 지금 네비로스한 모습 봐서는 될 게 아닌데, 실명 걸어야 되거든요? 아, 시나로디 보고. 자, 야채 한번 잡고. 핀의 부활. 자, 일어나서 바로 궁 쓰고 주고요. 자, 이거. 루디 봅니다. 좋아요. 루디 크리스 같이 실명 거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비로스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야채 또 잡았고. 야채 또 부활. 뭐야. 아. 잡아도 계속 부활시키네. 자, 잡았습니다. 와, 이거죠, 이거죠. 네비로스 때문에 잡기가 너무 힘든데. 자, 네비로스까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좋죠? 근데 우리도 지금 부활이 한 번 더 빠진 상황이라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루디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오, 미러전이네요. 자, 다 동일합니다. 위치랑 덱이랑 펫까지. 야, 이거는 뭐 선제 공격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고, 먼저 잡으면은 좋은데. 어? 자, 야차 벌써 위기. 야차 분노가 먼저 빠지면서 성대 스펙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성대 전부 다 만렙이네요. 와, 차이가 좀 나네요. 야차 죽었고. 자, 공 쓰면서 잡아야 되는데. 야차 부활. 상대도 전부 다 부활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먼저 부활 빠지면 못 이기거든요, 사실. CC 계속 걸지 않는 이상. 일단 린을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야차. 오, 린 한번 먼저 잡았고요. 피네까지. 알린까지 한번 잡았습니다. 계속 궁 써야 돼요. 야차 죽으면 집니다. 야차 죽었어요. 아, 상대 야차 분노 빼긴 했는데. 이게 결국 야차가 받쳐줘야 린이 이게 딜을 넣거든요. 알린 마지막 부활이고. 자, 궁. CC 걸고 있긴 합니다. 일단 에이스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저거 지금. 오! 상대 린 실명. 자, 상대 린 위치가 안 좋아요. 상대 입장에서 궁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아, 하지만 피네가 힐을 해주면서 야차가 생존이 됐고요. 풀피 됐네. 와, 이거는 못 이기죠. 스펙 차가 좀 많이 나 보이네. 자, 이제 막판. 오, 상대 카일 발데르 펫. 자, 전부 다 만렙이네요. 근데 지금 거의 안 졌거든요, 칼덱한테는. 야, 벌 벌써 뺐고, 궁까지. 플라툰도 제거. 카일 제거되면 이거 상대 힘 많이 빠지는데, 아일린이 부활 차면서 칼까지 일단 부활시키긴 했습니다. 자, 카일 무적으로 버텼고, 무적 타이밍이 좋았네, 상대. 하지만 제거. 와, 이게 린이 뒤에서 계속 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못해요, 이게. 이 그림이 나오면. 자, 상대 기만인 것 같습니다. 풀렸네요. 궁 써야죠.
상대 하차 60이라서. 와, 잘 잡네. 자, 이제 막판. 어, 드디어 나옵니다. 즉사 한 번 더. 자, 상대 루펫이네요. 루펫이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자, 실명 걸면서 잡아야 됩니다. 일단 아일림 쪽 보고 있는데, 와, 즉사 먼저 걸리면서. 자, 실명 제대로 못 건 거죠 이러면. 오, 상대 루드 60이에요 아일림도 60이고 이거, 자, 이거 실명 계속 걸리면 일단 이론상은 이기는데. 자, 일단 시나루디 봅니다. 다행히 리니 힘쓰면서 데미도 넣어주고 있고요. 네비로스가 막고 있네. 오, 네비로스 제거 한번. 아직 모릅니다. 근데 피네 죽었어요. 와, 불리한데. 자, 그래도 와, 루디 제거 힘쓰면서 네비로스 제거 가능하나. 알림 보네. 자, 상대 체력은 없거든요 지금. 궁 인식불가로, 와, 벗겨내면서 어그로가 안 들어옵니다 린한테. 자, 결국에는 네비로스 루디를 잡아서. 와, 근데 이게 아일린이 만렙이라서 또 살릴 수 있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했고 3대1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또 아일린 제거가 아직 안되고 있고 3대1. 와, 지는 줄 알았는데. 자, 궁 쓰면서 제거했고요. 자, 부활합니다. 이제 이때 우리 스킬이 없네요 지금. 여찬 있고 크리스가 부활. 자, 실명 걸어야 돼요. 공 쓰고 잡고 상대 공포 타이밍인데 CC 걸면서 크리스를, 와, 제거하네요. 진짜 재밌네. 자, 공덱 입장에서 또 즉사덱 잡는데 잡는 이게 재미가 있고, 즉사는 또 방덱 잡는 재미가 있는데. 와, 이런 진짜 단단하네. 자, 출혈 중첩 미친듯이 쌓았습니다. 린 궁 마무리 돼야겠죠 이제. 그렇지. So can we just slow down.